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기아의 K3 프레스티지 차량인데요. 저렴한 가격에 준준형을 구매 예정이셨던 고객님들은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차량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부 점검에 앞서서 성능 기록과 총 구매 비용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성능 기록부를 보시면 아쉽게도 단순 교환이 있는 유사고 차량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구매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동차의 성능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하부로 이동하셔서 꼼꼼히 검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의 K3 차량 하부 점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부식이 없다라는 느낌이 가장 먼저 받고 있는데요. 이런 현과장치 쪽 댐퍼 코일 스프링도 하체 이음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타이어 트레드 점검해 볼 건데요. 신품급 타이어는 약 한 8mm의 수치가 나옵니다. 해당 차량은 약 한 3.89mm로 약 한 50% 정도의 트레드가 남았고 전면에서 보시다시피 좌우측 편마모가 없는 상태입니다. 운전석 쪽 뒷바퀴도 동일한 상태로 얼라인먼트 상태가 양호한 차량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머플러 부분도 지금 보시면은 열에 의한 변색 정도, 머플러가 터지거나 그런 부분 전혀 없이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성능 기록부를 보시면 해당 차량 미세누유 하나 없이 굉장히 깨끗한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실링 작업이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 미세누유가 있었던 차량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실링 작업이 다 되어 있죠. 그리고 고로 미세누유가 없는 차량으로 판단이 되고 미션 쪽도 동일합니다. 굉장히 깨끗한 모습 유지 중에 있네요. 주행 거리가 15만 킬로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하부 컨디션, 굉장히 양호한 차량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조수석 쪽 등석 조인트를 지금 확인하고 계신데요. 지금 조인트 같은 경우는 부트 손상이 없고 이쪽 타이로드 엔드 볼 조인트 부싱 상태 굉장히 양호한 상태로 확인이 되네요. 활대 링크도 괜찮습니다. 네, 상태 좋네요. 그리고 계속해서 운전석 쪽 조인트 지금 확인하고 계신데요. 동일하게 이쪽도 부트 손상 없네요. 없고 볼 조인트 부분 유격 이탈 없이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앞 타이어는 상대적으로 뒷타이어보다 많이 남아 보이는데요. 4.71mm로 약 한 60% 정도의 트레드가 남았고 전면에서 보시다시피 좌우측 편마모가 없는 상태입니다. 고로 해당 차량 구매하셔서 경정비로는 비용이 지출이 되지 않는 차량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좀 많아서 걱정을 했는데 하부 컨디션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계속해서 엔진룸 체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차량 엔진룸 점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다시피 현대 기아 자동차에 1600cc에만 장착이 되는 감마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해당 차량 구매를 하시고 나서 오일 유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지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오일 테스트기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100%에 가까운 수준일수록 오일 상태가 좋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해당 차량 44.2%로 약 한 2,000km 정도 운행을 하시고 나서 오일은 교체하시기를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도 한번 봐드릴게요. 브레이크 오일 상태. 네, 적정량의 깨끗한 상태 유지 중에 있네요. 그리고 상품화 작업이 완료가 돼서 전반적으로 먼지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 중에 있는데요. 지금 성능 기록부를 보시면은 인사이드 패널이라는 곳이 이렇게 좀 판금 처리가 돼서 유사고 차량에 속하지만은 이 엔진을 지지하고 있는 사이드 멤버, 즉 엔진 멤버라고도 부르는 그 부분이 데미지가 있어서 그렇게 큰 뭐 휠하우스 사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경미한 수준입니다. 보시면은 미세하게 판금이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는데요. 제 견해로는 정확하게 뭐 사고 상태가 굉장히 큰 차량은 아니다 라고 판단이 돼서 고객님들께 적극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3 차량 진단기 시연에 앞서서 실주행거리 15만 6,381km 주행한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계기판상에 어떠한 경고등도 점등되지 않는 차량입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구두상이 아닌 전문가용 테스트기를 통해서 고객님들께 정확한 차량 상태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진 쪽 고장 코드입니다. 엔진 쪽에 고장 코드 감지가 안 되는 상태고,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고객님들께 아이들링 상태를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체감상으로 차체의 떨림이나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파형이 일정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신데요. 최저치 890, 그리고 최대치는 약 한 900 초반,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50 이내로는 아이들링 상태가 양호한 차량으로 판단이 되는데, 고로 진단기를 통해서 해당 차량의 아이들링 상태, 즉 엔진 상태는 양호한 차량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미션 쪽도 점검을 해드릴게요.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여부, 네, 감지 안 됨. 고로 진단기를 통해서 해당 차량의 엔진과 미션은 정상 차량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옵션 체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크루즈 컨트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버튼 시동, 그 다음에 정품 내비게이션, 네, 후방 카메라 굉장히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블랙박스 투 채널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ECM 눈밀러, 네, 하이패스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죠. 그리고 해당 차량 주행거리가 좀 많아서 실내 상태가 조금 걱정이 됐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가죽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센터페시아나 대시보드 쪽도 이런 스크래치나 세월의 흔적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 모습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해당 차량 판매되는 금액 대비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차량으로 판단이 되고, 제가 하차를 해서 전 좌석을 영상에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3 차량 외관 점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택 작업이 돼서 전반적으로 깨끗한 상태가 유지 중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본넷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런 스톤칩으로 인한 리터치는 발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로 이 부분 참고를 하시고, 저 부분이 난 정말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 분들은 실차주분께 수리가 돼서 고객님께 인수가 될 수 있게끔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트는 백화현상이나 이런 파손된 부분 전혀 발생이 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앞 범퍼 쪽과 운전석 휀더 쪽은 단차가 없이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의 이런 문콕 같은 거는 존재는 하는데요.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이게 상태가 뭐지? 라고 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전석 쪽, 그다음에 그 휠 스크래치 양은 비교적 굉장히 적은 상태로 양호한 상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후면부 모습 보고 계시고요. 좌우측 테일램프 파손이나 범퍼 쪽에 이런 스크래치는 발생이 되지 않은데, 지금 아쉽게도 약간의 이런 콕 정도는 발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연식과 주행거리 비례했을 때 판매되는 가격이 보시면은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차량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중고차의 특성을 고려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석 쪽 측면 라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깨끗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고, 휠 이쪽 조수석 쪽 스크래치는 약간 좀 휠 스크래치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자동차의 성능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님들 저렴한 가격에 K3 차량 구매 원하셨던 부분들은 밑에 실차주분과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K3 차량 만나봤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